요즘 유행하는 MBTI 그거 나도 한번 해보려고. 재밌겠지? 어. 이거 보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점 나는 거 얘기해봐. 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아니지. 우린 뭐 아니면 도야. 약간 이런 거 없어.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잃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그렇지. 중압감을 받을 때에도 쉽게 침착하거나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런 편인 것 같아.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렇지. 사람들 깜짝 놀란다니까. 내가 되게 예향적이고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줄 알지만 처음에 우리 체육관에서 막 우리 말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 얘기했을까? 그치? 어.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생각만 하고 행동하진 않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뭐야, 자기가 볼 때. 그렇다. 그런 것 같아. 적응을 잘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임기응변에 막 능한 거랑 미리 이렇게 딱 준비를 하는 거랑 근데 나는 근데 둘 다 다 잘해. 근데 체계적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나는. 훨씬 중요하지. 그럼 쉽거든. 적응을 이렇게 하려 그러면 갑자기 추워졌어. 그래서 막 지푸라기 갖다 몸에 이렇게 막 하고 막 박스, 길에 있는 박스 이렇게 두르고 하잖아? 힘들다고. 그런 일이 없게끔 미리 이제 핫팩 이런 거 미리 딱 준비해놓고 배터리 팩, 잠바 딱 이렇게 하면 그럴 일이 없잖아. 그럼 미리 미리 사놓으란 말이야, 이런 거. 되게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해야 해서 활동적인 거지. 아 근데 나 인간 자체는 그렇게 의욕적이지도 않고 활동적이지도 않아. 난 내가 의욕적이었으면 지금 큰일 났어. 지금 다른 사람들 지금 사업하는 사람 큰일 났다 지금. 다른 거 이제 경제방송 이런데 큰일 났어. 의욕적이었으면.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상대방 불쾌까지 내가 신경 써야 돼 지금? 상대방 불쾌해. 그렇다. 종종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정당화시켜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니 전혀 정당화시켜선 안 돼. 집값은 폭락해야만 한단 말이야 지금. 2번 페이지. 어 재밌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는 것 같아.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 주목받는 것 자체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 근데 주목이 돼. 주목이 돼. 그러니까 내가 관심 갖는 거 아니야. 나는 진짜 내가 보면 사람들이 저 새끼 관심병 말기 환자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니야, 나는 시청자들이 적어도 그냥 꾸준히 했을 것 같아. 사실 시청자들보다는 이거에 이제 내가 이거에 하지 사람들 관심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 본인이 창의적이기보다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뭔 것 같아? 둘 다인 것 같은데? 현실적이지.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뭐야? 아니요. 사람들 때문에 주로 화를 내지. 아니 총을 사가지고 가야 된다. 군대를 갈 땐 총을 사가지고 가라고 지금. 연애할 때는 물러넣지 말고 계속 그냥 집 앞까지 쫓아가고 막 하란 말이야. 아이씨.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그거 범죄잖아요. 막 이렇게 막. 진짜 또 따라하는 데 있을까? 설마. 보통 여행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우린 그런 편이지, 그치? 우린 즉흥 안 하지. 어렸을 때 즉 해봤지. 근데 이게 돈만 비싸고 재미가 좀 덜하더라고. 역시 계획을 하는 게 맞아. 종종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종종이 아닌데. 매번. 매번인데. 근데 이건 그렇다. 거의 난 공감이 안 돼. 내 공감 능력 거의 제로잖아. 자처럼 맨날 사이코패스라고 나보고. 어. 아니 근데 다른 사람들이 하한가 맞았을 때는 공감해. 아 힘들겠구나. 토론 시 사람들의 민감한 반응보다 진실을 더 중요시해야 합니다. 그렇다. 사람들 반응은 중요하지 않아. 진실이 중요한 거지. 아파트가 팔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 민원이 중요한 거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거의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렇다. 거의 걱정하진 않아.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잘 안 됐다. 근데 잘 된 사람이 더 대부분이거든. 안 된 사람들은 이제 빨리 구독자 딴 데 가면 된단 말이야. 그걸 내가 뭐 그것까지 내 걱정하면 그럼 뭐야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몰아서 처리하는 편입니다. 아니 근데 난 차근차근해. 한 단계 단계 단계. 근데 몰아서 할 때도 있어. 많아. 하지만 난 그러려고 해. 이게 답이라고 봐. 종종 다른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요새 누가 부럽지? 재용이 형? 또 안 부러워. 재용이 형도 안 부럽고. 용진이 형도 그냥 뭐 크게 안 부럽고. 있다. 누구? 박씨. 투입꾼 박씨. 어. 투입꾼 박씨. 종종 다른 사람 부러워. 투입꾼 박씨를 내가 부러워하긴 한데 결국 이게 나 잘났다는 거 아니야. 어. 내 아들이라서 부러운 거 아니야.
아니다. 재미있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종종 사교 모임보다 더 낫습니다. 종종이 아니라 뭐 항상 그냥 난데 사교 모임 가면 이게 뭔가 비즈니스 이렇게 돈 되는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사교 모임을 그냥 놀러는 안 나가는데 그 자기는 그걸 이해를 못하고 내가 나가가지고 다 가가지고 어떻게 상품만 좀 주십시오 막 이러고 그리고 가서 너무 노는 줄 알고 그래서 그냥 못 가게 하냐고 뭐라고 할 때도 있잖아. 작정 나가면 뭐라고 안 하지. 작정 나갈게. 계획을 수립과 이행은 모든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했잖아. 아까 그거 똑같은 거 성실하게 성격 벌써 나온 것 같은데.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닌데 내가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하는 일이 있었는데 아, 요새는 흥분하지 않아. 요새는 이제 결과를 알아. 내가 공상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나는 회장님이 될 거면 공상을 했는데 흥분하지 않아.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생각하면 좀 깝깝하지. 아, 언제 80살 돼가지고 회장님 돼서 뭐 하나. 그냥. 지금도 뭐 할 것도 없고 뭐 돈 쓸기도 저거 한데 도배나 좀 할까? 종종 자연 속에서 거닐고 있을 때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그냥 뭐 자연 속 아니어도 생각에 잠겨 항상 그냥 생각. 냉철 TV 이거 너무 떡상인데 뭐 구독자를 어떻게 이제 지금 추리지? 상대방이 이메일에 재빨리 회신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말실수했는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자기한테 카톡 했는데 자기가 이제 카톡 늦게 보내줘가지고 내가 왜? 왜? 아니다. 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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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렇지 않다. 아니 딴 애 만나면 되지 뭐 내가. 던질 거 없나?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자기는 뭐야? 나는 그렇다라고 했어. 자기는 그렇다야? 응. 그건 아니다. 응. 똑똑해야지. 똑똑하면 착해. 똑똑한 게 착한 거야. 내가 똑똑해, 현명해. 범죄 저지를 거야. 뭐 할 거야. 멍청하니까 범죄 저지르는 거지. 아마 이 설문지 만든 애 부모님이 이제 착하게 성장하기를 바란 것 같아. 똑똑한 게 착한 거야. 꿈이 현실 세계와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뭔 얘기냐면 꿈을 꿨는데 그게 막 현실에서 있었던 게 막 꿈으로 나오고 막 이런 경우. 나는 꿈을 꾸잖아? 꿈이 현실 거랑 다 연관이 있는 것들이 꿈을 꿔. 네가 어제 나랑 막 싸웠어. 근데 꿈에서 갑자기 또 막 화해한다든지 그 갈등의 연장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런 경향이 있냐? 아니야, 나랑 싸웠어. 근데 갑자기 자기가 미스 코리아 대회 나가지고 뭐 1등 하는 그런 전혀 뭐 현실 세계에 있을 수 없는. 했냐? 그 얘기야. 근데 나는 대부분이 그래. 거의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 죽이는 거. 옛날엔 그렇게 사람들하고 이게 막 싸우고 죽이는 꿈을 꿨는데 그게 이제 사라졌어. 결혼하고 나서 사라졌어. 금방 새로운 직장 사람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아니지. 오래 걸려. 나는 이렇게 관찰을 하거든. 나쁜 새끼. 말 안 하고 이렇게 봐. 나는 나보다 어려도 절대 말 안 나. 계속 좀 어렵게 돼. 친해지기 쉽지 않으면 끝까지 말 안 나. 나보다 한참 어려도 아 그러세요. 정장을 요하거나 역할 그 활동을 수반하는 사교 모임에 가는 것을 즐기지 않지. 정장을 요하거나 좀 사주던가 지금 종종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지만 흥미로운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어렸을 때도 흥미로운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 근데 비현실적이진 않아. 회장이 되겠다 이런 거지. 너무 현실적인 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다소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아니라고!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몰라. 보기에는 안 그래 보여. 근데 나는 그렇다. 그건 자기가 여성이라서 그래. 남자들만 모여있고 만약에 군대라고 치잖아? 그럼 난 항상 좀 뒤에 빠져있어. 근데 할 말은 해. 그러다가 이제 막 앞에서 개판치면 이제 떠밀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지 내가 막 나서가지고 이거야 뭐 이러지 않아. 그냥 뒤에서 보다가 가슴 터져. 이건 어떤 것 같아? 그냥 이런 스타일이야.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데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 빨리 나가! 가라고 지금 너한테 맞는 걸 하라고 지금. 그건 너를 위해서 도움이 안 돼. 딴 거 해. 동종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 생각하지. 난 어디인가? 여긴 누구인가? 거꾸로인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일반적으로 가슴보다는 논리가 중요합니다. 가슴이 뻥! 꼭 일을 해야 돼? 놀면 안 돼? 가슴이 뻥! 하지만 내 강의를 들으러 와. 돈 내고. 친구가 어떤 일로 슬퍼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하곤 합니다.
지우야? 힘들지? 넌 할 수 있어. 아니요. 아니요. 넌 소중한 사람이야. 아니요. 가슴이 뻥! 제동이 형 찾아가세요. 젊은 사람.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식이 폭락할 때는 말이야. 3월 19일 같이 하한가 가고 이제 1400을 깨고 막 1000을 달릴 것 같을 때 너무 불안해서 내가 커뮤니티에 글을 썼지. 질러라! 협동 작업을 수행할 경우 협력적인 자세보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거? 너 훨씬 중요하지. 나는 대의 명분에 아주 목숨 걸거든. 협력이 중요하지만 내 자신한테 떳떳하지가 않아. 바른 말을 하는 거. 내가 가끔 이제 다른 유튜버들 막 까고 하잖아. 같이 협력적인 자세가 사실 나한테 더 득이 되거든. 근데 나는 그걸 까는 게 올바르게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올바르게 행동을 한 거지. 미워서 깐 게 아니야. 사실 같은 유튜버들끼리 이제 밀어주고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건데 이건 내 성격 때문에 그래. 방송 보면서 혹시 마음 상한 분들이 있으면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이 뒷받침되는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니다 없냐? 절대 아니다. 왜 이거 약간 아니다? 아니다? 절대 네버 눈곱만큼도 손톱만큼도 왜 없는 거야 이거. 절대 아니지. 모든 사람의 견해. 그래서 망해가는 거야. 그래서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멍청한 사람들 대다수의 이 의견이 반영되니까 같이 사드로 가는 거야. 소수의 똑똑한 사람들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금. 나라는 건 아니구나. 뭐 지하 사니까. 종종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이건 나 정도면 아니다라고 해야지. 스스로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 나보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 본 적이 없는데? 자기랑 나랑 누가 더 안정돼 있어? 그래, 자기. 내가 더 안정돼 있지. 근데 자기도 내가 본 여자 중에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 거의 1등이거든. 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야. 6,000명이 막 앞에 있는 거야. 실제로. 근데 그 6,000명을 갖다가 스타디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어렸을 때는 안 그런데 긴장이 되는데 이제 나이 들면서 그냥 한 20대 후반부터는 사람들 대하는 거는 편안해졌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씁니다. 절대 아니오지. 이거 절대 아니오.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 방의 중앙보다는 벽 가까이에 자리합니다. 이거 나 뭘 것 같아? 벽 가까이. 어 그렇다. 엘리베이터에서도 맨 딱 타면 제일 안쪽에서 뒤에서 이렇게 딱 보고 있지. 나 모임 가서도 절대 중앙에 안 앉고 맨 귀퉁이에 앉아가지고 앉아야 되면 내가 중앙에 앉아. 근데 웬만하면 귀퉁이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보지. 관찰하는 거 좋아하지. 응, 관찰하는 거 좋아하지. 이제 쓰레기 같은 애. 떠져르네 떠져르네. 그래서 날 싫어하나 봐 사람들이. 권력을 쥐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는 것이 더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압도적으로 호의야. 내가 냉철TV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 왕로로 타면서 막 종교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성격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거 극혐해. 내가 막 대장로로 타고 그러면 극혐해. 아니 근데 자기는 안 하려고 해도 주변에서 이렇게 모여들잖아. 내가 뭐를 좋아하는 거야. 내가 보람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나는 내가 이렇게 막 연구하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덕을 주는 걸 그걸 좋아해. 그 냉철TV를 그렇게 운영하는 거야. 권력에 관심은 없어. 내가 권력력 있으면 뭐 대통령 정치하고 그랬지. 정치 내가 해도 그래도 뭐 국회의원은 할 수 있을 거야. 안 해 안 해. 근데 진짜 나 지금 내일 당장 배지 준다 그래도 아니 너도 안 한다니까. 종종 사회적 상황에 주도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렇지. 종종 사회적 주도적으로 행동하지. 별로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더라고. 아니 이게 나는 빵 셔틀인데 일진들이 원책이 허접해가지고 어쩔 수 없냐. 야 이씨 빵 야 이거 먹고 나와봐 이씨 비켜 이씨 일진 새끼네 비켜 이씨. 따란 세상의 소금형 ISTJ 신중하고 조용하며 집중력이 강하고 매사에 철저하고 사실 분별력이 뛰어나다. 실제 사실에 대해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기억하며 일처리에 있어서도 신중하며 책임감이 강하다. 집중력이 강한 현실 감각을 지녔으며 조직적이고 침착하다. 보수적인 경향이... 보수... 나 보수 아니다. 어떻게 알았지?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는 거지. 보수 맞아. 아니 근데 나는 누구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성향 자체가 바른 길에 대한 거 있잖아.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 가짜 정의 말고 지들 우덜 정의 말고 진짜 정의에 관심이 많아.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거의 경험을 잘 활용하며 반복되는 일상적인 일에 대한 인내력이 강하다.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일에 인내를
너무 즐거운데 왜 반복되는 일상적이니? 너무 즐겁지 않아?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기분을 배려하며 전체적이고 타협적인 방향을 고려하는 노력이 때로 필요하대. 나도 그래서 읽으면서 근데 아닌 건데 때로 필요하대. 정확성과 조직력을 발휘하는 분야의 일을 선호한다. 즉 회계, 법률, 생산, 건축, 의료, 사무직, 관리직 등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위기 상황에도 안정되어 있다. 법률가, 판사, 안 돼, 용서해줄 새가 없어, 돌아가! 이런 거. 대인관계 폭이 자꾸 좁아지고 대신 할 일이 늘어난다. 평소에 참다가 폭발하면 상당히 무섭다. 평소에... 잘 안 참아. 논리적, 합리적이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고 웃음이 적다. 아니, 논리적, 합리적이지 않으면은 인정하지 않음 웃음이 많다지. 딱 보고 인정. 비웃어? 개발해야 할 점. 얼굴 표정 변화가 없어서 사람들이 처음 대할 때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말을 붙이고 웃는 연습이 필요하다. 참 웃잖아 이거. 평소에 꼭 필요한 말만 하기 때문에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들 수 있으면 유머가 필요하다. 냉철 TV 이거 유머 하나로 먹고 사는데 이거 지금 아니 뭐 하는 거야 이거. 무휴일에 집에 있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나들이가 필요하다. 공휴일에 집에 있던 적이 없는데 이거 뭐야 이거. 씨 뭐야 어디서 잘못된 거야. 세상에 소금형. 세상에 소금형 무슨 뜻이지? 짜다는 거 아닐까? 근데 나는 이거에 대해서 얼추 맞아. 얼추 당연히 내가 뭐 그거에 질문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걸 했겠지. 그 질문에 사실은 다 답이 있는 거고 이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런 세상의 소금형의 유형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후천적으로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몇 가지 바꾼 거지. 부족한 거. 유머 여기다가 아까 이런 걸 이미 개발해야 될 점은 이미 얼굴에 표정 변화가 없어서 이런 것도 다 개발이 된 거고 유머도 개발이 된 거고 그리고 내가 아마 직장을 생활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요 틀 안에 있는 사람일 거야. 근데 아니잖아. 나는 일찌감치 어떻게 보면 내 삶을 책임지면서 오너가 되고 리더가 안 되는 성향인데 좀 리더 역할을 좀 하는 것들이 있잖아. 가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개발이 된 거서 ISTJ에다가 몇 가지가 좀 추가되는 그런 사람이겠지. 그래서 아마 이거 MBTI 만든 사람이 나를 연구하고 싶을 거야. 어떻게 이게 세상의 소금형인데 저런 삶을 살고 있나. 전혀 세상에 소금형과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만큼 노력과 있잖아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바꾸는 게 중요하다니까. 업그레이드 충분히 시킬 수 있어. 반대로 내가 감성적이고 막 즉흥적이고 해서 투자도 개판 쳐도 그걸 눌러서 좀 더 발전된 인간으로 바뀔 수 있다. 행복하고 좀 더 성장하고 자산도 늘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들어가세요.